자,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또 간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아, 오늘 저 준비한 음식은 무늬 오징어. 이거 좀 지인께서 좀 보내주셨어요. 예, 무늬 오징어. 이거 숙회 삶은 거하고, 그리고 명란 오이 탕탕이.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이하고 명란 저 약간 염도 뺀 거, 달걀하고 해가지고 딱 잘라가 요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이것저것 일들이 꽤 많아갖고, 야, 이거 진짜 좀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아, 이제 좀 다른 바쁜 일들이 조금 이제 정리가 돼 가니까 이사 여기 짐 정리도 그렇고 앞으로 좀 자주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브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서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달걀, 명란, 오이 이거를 와사비 간장 마요네즈인데 여기 싹 찍어가지고 먹으면은 야, 아, 뒤에 터진다 또. 아우, 자칫 명란 구이는 구워놓으면 이것만 먹기엔 살짝 조금 텁텁하고 딱딱하다 느껴질 수 있어요. 구워놓으면. 네. 달걀, 그 아삭한 오이. 제가 참기름 살짝 발라서 구웠거든요. 아, 그리고 뒤에 마요네즈 찍으니까 또 풍미가 또 뒤에 기가 막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댁에서도 한번 꼭 해 드셔보세요. 아. 자, 보여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갑오징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무늬 오징어. 야.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식감 탱글해요. 질기던 느낌보다 탱글할 만한 이게. 너무 맛있다. 일단 시원하게 맥주 한 모금 하고 소주로 갑시다. 와사. 아, 이거는 좀 오이 탕탕이 최근에 빠지는 안주. 오이를 다 좀 그 칼로 자르지 않고. 다진 마늘, 명란, 맛소금 꼭 넣어야 돼요. 좀 내가 좀 평소에 먹는 것보다 좀 더 짤 것 같다 정도로 소금을 넣으셔도 이게 그 적당히 간이 맞춰집니다. 네. 자사 오징어는 또 아, 다리도 이렇게 먹어야죠. 그렇지, 시원한 술. 예. 아, 나 동해에는 진짜 맛있는 오징어. 물론 뭐 저희 서해나 남해 이쪽에서 갑오징어도 많이 나와. 갑오징어도 맛있지만 무늬 오징어부터 해가지고 오리지널 그 오징어들 진짜 맛있는 것들은 동해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참피디님과 하시는 방송도 구독하겠습니다. 아유, 또 참사랑 오프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거 진짜 맛있어요. 달걀, 명란, 오이. 마요네즈 딱 찍어서, 아, 쏴서.
와, 진짜 훌륭하다. 어우, 이제 한 잔만 더 합시다. 아, 나 잠깐만, 소주. 와, 우리 소주가 갑자기 확 입에 다냐. 아. 야,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먹을게요. 좋아서. 어우. 야. 야, 진짜 이거 처음 만드신 분 이제 상 드리고 싶다. 와. 영상이 안 올라와서 댓글 달려다 보니까 라이브를 하네요. 네, 이제 이번 주를 시작 기점으로 영상이 꽤 자주 올라갈 겁니다. 네. 이것도 명란. 아, 이것도 저 와사비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싸서. 야, 진짜 입에 쫙 붙는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 나중에. 아. 야, 이건. 이 메뉴 혹시 이 작가가 어디 술 드시러 가실 때 이 메뉴 있으면 무조건 꼭 시키세요. 명란, 달걀, 고기. 무늬숙회 일반 오징어숙회보다 맛있나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아, 물론 맛이라는 건 개인차가 있고 다 이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게 되겠지만, 뭐 물론 일반 오징어가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숙회는 이건 무조건 무늬 오징어.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갑오징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잡사장님, 저희 와이프가 떡볶이 맛있게 드시는 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떡볶이를 제가 찍는다면 시청자분들은 원하시는데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나는 한 15,000 봐요. 제가 안 나와도 그래도 한 3만, 안 나오는 것도 3만 조회수 이상은 나오거든요. 예. 진짜 떡볶이를 한번 먹어봐갖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예. 아, 궁금하다, 갑자기. 잡상이도 떡볶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안 좋아하진 않아요. 안 좋아하진 않아. 와이프가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사실 와이프랑 저랑 떡볶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저는 굵은 쌀 가래떡을 고추장, 빨간 고추장, 단맛 거의 없이 탁, 쪼려낸 쌀떡, 예. 가래 쌀떡 크게 해가지고 딱 그런 거를 좀 좋아하고, 와이프는 밀떡에 살짝 이 빨간 거보다는 조금 분홍색 빛 살짝 도는, 예. 떡을 딱 찍었을 때 야들야들하게 해가지고 쓱 올라오는 요런 또 떡볶이를 좋아하고, 예. 피자 햄버거 먹으면 대박. 아, 피자, 사실 피자 햄버거 평소에도 잘 먹고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전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아. 서서. 야, 무늬 오징어. 야, 이것도 회로 먹으면 또 죽이는데. 옛날에 우마님 이거 좀 회로 드시는 거 보고, 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쏴서. 야. 오징어도 사실 식감으로 먹는 거잖아요, 거의. 야. 야, 이거는 진짜 다른 오징어가 따라올 수가 없겠다, 이거는.
오징어 안에 오이, 명란, 계란 넣고 순대 만들어. 아, 나름 아이디어는 괜찮네. 잠깐만, 이게, 명란을 넣고, 아, 잠깐만, 이게 지금, 다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까 좀 기저귀 갈아줄 때, 응아에서 좀 약간 된 응아를 기저귀에 쌌거든요? 갑자기 이걸 넣다 보니까, 우리 아들 기저귀 갈아줄 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자, 자, 자. 오이는 옆에 놓고 따로 먹어야겠다. 일단은 명란하고 오징어만 해가지고 살짝 마늘 찍어서 오일 하나 올리고 달걀도 하나 올려보자,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건 팔아야 돼. 제일 고급 안주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바로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오징어 살 안에 명란 톡톡톡 터지는 거랑 자칫 짜거나 약간 좀 너무 약간 강한 색깔이 맞나라고 할 때 달걀이 이 사이사이 살짝 껴져요. 아예 부드러운 것도 있어. 야, 이거 조합 양만 잘 맞추면 이거 진짜 최고의 안주 나오겠다. 아, 명란의 염도가 좀 더 빠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슉. 올려서. 명란 마요네즈. 자. 야, 근데 명란 혹시 마요네즈가 좋구나. 영상 업로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저 다른 일 때문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요 영상을 기점으로는 바쁜 건 좀 지났으니까 다양하게 많이 좀 인사드리고 좀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설화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이거 남은 거는 지금 라이브 보신 분들과 소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